오늘은 2월 24일 금요일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산입니다. 중매인 번호 19번 정수산. 예, 방어가 오늘 12,000원. 이거 오늘 거예요? 네. 예, 12,000원 키로에. 12,000원. 그다음에 오늘 만원. 예, 만원 키로에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네. 농어 키로에 만원. 키로에 만원 농어. 그 다음에 네. 감성돔이요? 감성돔 마리에. 마리에 만원 감성돔은? 네. 그 다음에 요 광어는요? 광어 만원. 만원? 요건 광어 아닌 거 아니에요? 광어요. 광어요? 네. 만원 키로에. 그 다음에 참돔 요 큰 거요? 키로에 만원. 네. 그 다음에 민어요? 민어. 예. 민어 그냥 13,000원. 마리에 키로에. 마리에 13,000원. 네. 예. 보러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병어 16,000원 박스에. 예, 요 큰 거는 3만원. 그 다음에 저가자미 뒤에 있는 거요? 아, 요거 2만원. 예. 그 다음에 요 선어 브라운 킹크랩이 있고 네. 블루 있는데 요건 얼마예요? 브라운은? 16,000원 키로. 아니 브라운. 그 다음에 여기 블루는요? 25,000원 키로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단새우 요 박스에? 35,000원. 그 다음에 가자미는요, 요거? 18,000원. 예, 요 박스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젓가자미? 13,000원. 예. 그 다음에 대구? 아, 대구 23,000원. 23,000원. 그 다음에 여기 갈치 있네요? 16만원이에요, 요 박스에. 예, 고맙습니다. 여기 정국수산입니다. 붕장어가, 요 붕장어, 여기 지금, 예, 정국수산 추가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낚시로다가 이 주낙으로 잡은 건데, 여기 남해안에 낚시 가서 잡으면 딱 요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이 국거리 지금 선도 굉장히 좋은데, 여기 5kg에 지금 35,000원. 우원유통입니다. 시틀 우원유통. 그래서, 도다리 요거 13,000원이네요. 둘레 6미 7미 이래 돼 있는데, 봄 도다리 쑥국용 13,000원. 그 다음에 횟감 병어. 아, 여기 3kg라고, 박스에. 13,000원짜리가. 괜찮네요. 그 다음에 여기 횟감용 병어, 요거는 새꼬시용 되겠네요. 요건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 1.8에서 2kg. 1.8에서 2kg. 가격은 얼마야? 이건 18,000원. 18,000원. 조금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돌문어야? 27,000원. 요 골뱅이. 3만 1,000원. 3만 1,000원입니다. 골뱅이 가격 조금 좋아졌네요. 그 다음에 단새우 횟감, 요거 아주 좋네요. 지금 요, 예. 38,000원입니다. 요 박스에 2kg 기본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거는 중국산이 2.3kg 되어 있는데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꾸미 아마 신경 살아있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얼마예요 오늘? 27,000원. 저 2.3kg. 그 다음에, 홍마 7,000원 나갔는데 이게 우원 추가입니다. 여기 5kg 만원 나가야 된다 그러네. 아까 실수한 거랍니다. 그때까지 사간 사람 어쩔 수 없고 지금부터 오는 사람은 이거 올린 게 아니고 시정입니다. 문어, 요거는 돌문어예요? 이건 얼마예요 이거는? 23,000원. 그 다음에 여기 멍게 손질 다 해놓은 거 봉에 만원. 네 봉에 만원이요. 한 봉에 2,500원꼴. 그 다음에 요거 개발 15,000원 키로에. 그 다음에 요건 뭐 도다리 아니에요? 요것도? 활도다리 이건 얼마야? 키로에 6,000원. 활도다리 낙찰 받아온 거네요. 낚시 가서 잡는 사이즈 딱 그거네요. 그 다음에 대구야? 키로에 만원입니다. 요 6kg, 5kg에 나가네요. 그 다음에 여기 참돔? 8,000원. 그 다음에 민어요? 14,000원. 그 다음에 방어 저런건 어떻게 해요? 예, 일반 키로에 12,000원. 전부 이거 다 횟감 되는 거죠. 민어하고 방어는 되는 거고, 대구도 뭐 횟감 된다고 할 정도로 다 선도 좋고 그랬네요. 예, 고맙습니다. 이게 우원 유통이었습니다. 22,000원 선어. 예, 대게 홍어 전문점 태웅 식푸드. 여기 큰 거는 10,000원에서부터 아주 이렇게 사이즈인데 낮은 거는 6,000원짜리까지 돼 있으니까 알아서 이렇게 시키시면 되시고, 택배는 전화번호 넣어드릴 테니까 문의하세요. 전화는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 보너스로다가 5만원짜리 목포 목갈치가 이렇게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영남아기입니다. C14 영남아기. 올라온 생물 열기인데 좀 자네요. 달고 선도는 좋습니다. 15,000원. 열기는 맛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물 골뱅이 요거는 25,000원, 3만원, 요 크기 차이. 그 다음에 여기, 35,000원, 엄청 좋지. 홍게 이거 박스에 15,000원 하네요. 여기 전부 다 이거 사는 거 온 겁니다. 움직이는 거 보이죠? 근데 15,000원. 15,000원. 그 다음에 요 가자미는 생물 가자미 요것도 굉장히 야, 뭐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나요? 요 15,000원? 18,000원. 크기 차이. 그 다음에 젖가자미는 15,000원. 그 다음에 여기 재고 빼고서 요거 갈게요. 예. 35,000원. 예. 재고는 빼고. 예. 재고는 2만원. 라면용. 라면이나 예. 매운탕 같은 거 예. 넣어서 드셔도 맛있어. 예. 그 다음에 요건 청어 15,000원. 요거 좀 자네요. 요거는 예, 잘고 15,000원. 그 다음에 아기가 오늘 예 비싼데 내가 너무 비싸서 그걸 살 수가 예. 없는 가격이라 예. 간을 떼버리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걸 35,000원 주고 요거를 4만원씩 팔아요. 4만원? 35,000원? 그 다음에 병어 예. 너무 좋아서 샀어. 예. 그리고 뭐 이렇게 큰 사이즈도 안 들어오고 예. 제가 파는 사이즈가 예, 있는데 예. 15,000원. 예. 이거 15,000원. 그 다음에 여기 갈치, 예. 2만원 팔다가 그냥 18,000원. 18,000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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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생물 오면은. 예, 3만원씩? 예. 3만원? 예. 수치 여기 3만원? 예. 예. 냄새가 나도. 예. 먹는 거. 폐류 3위 만물입니다. 만물. 후비. 오늘 요 굉장히 요 선도가 좋아 보이네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젓가자미 예. 12마리 15마리 12마리 15마리 가격 얼마예요? 5만원씩 예, 예. 굉장히 선도 좋네요. 예, 알배기요. 알배기 예. 도다리 그 다음에 요 도다리 요건 5kg 23,000원 23,000원 요 완전히 낚시 가서 잡는 예. 사이즈네요. 요건 남해안에서 그 다음에 여기 붕장어 요것도 굉장히 좋아요. 이게 국거리 용 낚시 가서 잡는 사이즈네요. 이상하게 얼마요? 10kg에? 4만원. 4만원? 4천원대 키로에. 오, 좋네요. 그 다음에. 홍게요. 홍게. 요건, 요건 살아서 오는 겁니다. 14,000원. 그 다음에 준치? 준치요. 예. 3천원 물이 오는. 3천원, 마리에 3천원 치는 예. 겁니다. 그 다음에 젓가자미 저쪽에 예.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민어? 민어. 요건, 예. 이건 5미. 9만원이요. 9만원. 4미에 9만원. 마리에 한 3kg 정도. 예. 그 다음에 여기 새꽃이 될. 6만원이요. 사이즈 요건 6만원 요 병어 그 다음에 요 갑오징어 예 한마리 5천원 한마리 5천원 그 다음에 요건 가자미 요건 어떻게 하는 거요? 13만원이요 13만원 저건 어디 동양거에요? 네 동양거에요 예 대구 그 다음에 대구 35,000원 요거 국산입니다 예. 굉장히 좋네요 35,000원 요 3미짜리 그 다음에 송어가 왔나요? 요 송어는 15,000원이요 15,000원 어디서 온 거예요? 동해안거에요 동해안에 요건 바다송어입니다 15,000원. 선도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 회가 될 것 같이 보이는데 구입감이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좀 전에 지나간 거 5만원짜리인데 여기가 회가 될 정도로 다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예, 젓가자미. 그 다음에 요 구이용 전어요. 예. 10kg. 10kg? 키로에 4,500원. 키로에 4,500원. 예. 좋아요. 여기 구이용 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민어 요거 좀 전에 같은 거죠? 아까 얼마나 그랬죠? 9만원짜리 3위에? 아, 12kg. 그 다음에 요거는 방어. 15,000원. 방어요? 부시려. 방어. 예. 25,000원. 요것도 65,000원이요. 예. 요거 65,000원. 100 가자미. 그 다음에 요건 농어. 5미. 5미. 25,000원. 25,000원. 요거는? 이것도 10마리요. 10마리. 요거는 3만원. 3만원. 3,000원입니다. 요새 농어가, 자연산 농어가 이렇게 많이 나고 좋네요. 이, 요거, 아, 갈치. 6만원짜리. 6만원. 여기 양 굉장히 많은 겁니다. 2합짜리. 오늘은 좋은 물건들이 이렇게 고민이요. 좀 있네요. 예, 참돔, 이제 세트. 16마리. 예, 16마리. 35,000원. 예, 여기 마무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C4 한길통상입니다. 한길통상 여기 참숭어가 상당히
2kg, 3kg 이래 되겠네요. 3kg. 그 다음에 여기 감성도. 단새우입니다. 요거 단새우. 요즘 단새우 가격 좋죠. 그 다음에 참돔. 요, 부시리 같네요. 부시리. 그 다음에 시마지. 요거 방어. 예, 한번 시접해 보겠습니다. 완도광어가 2.6. 아, 26,000원 3kg대가, 그 다음에 그 밑에 급이 25,000원. 자연산 광어가 20,000원이네요. 제주광어가 24,000원. 참돔이 23,000원. 참돔 중짜가 20,000원. 농어가 20,000원. 가성비 농어가 15,000원. 그 다음에 참숭어가 13,000원. 감성돔이 20,000원. 능성어가 40,000원. 시마지가 30,000원, 자바리가 33,000원, 제빵어가 키로에 25,000원이네요. 지금까지 얘기한 건 전부 다 킬로그램당 가격입니다. 단새우가 35,000원 박스에 들었습니다. 오복입니다. C5, C6 사이에 있는 오복. 표가 정리가 덜 됐네요. 방어 일본산 5-6kg대가 20,000원. 삼숭어 자연산 대짜가 13,000원이네요. 이거 키로에 대한 얘기예요, 전부 다. 감성농 자연산 1kg 초중반이 35,000원. 예,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그 같아요. 감성돔. 오늘 요즘 단새우가 굉장히 좋아요. 횟값 33,000원 이라든지 5만원대 넘어가 그러던 것들이. 선도도 굉장히 좋네요, 아주. 요건 33,000원 저인마. 핵감입니다. 신일수산입니다. V5 신일수산. 참돔이 지금 오늘 22,000원인가? 22,000원 참돔이 여기서 올라서 그 자리에 있네요. 그 다음에 완도광어가 3kg 후반대, 4kg 초반 이런 거는 26,000원.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킬로그램에 1,000원씩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방어는 오늘 어떻게 해요? 4-5kg대 18,000원 1방. 그 다음에 시마지가 요 시마지는 얼마요? 3만원. 그 다음에 여기 또 감성돔이 여러가지 있는데 1.5, 2kg 초반 요거는 45,000원. 요 작은급 1kg 초반대는 35,000원. 예. 요 제빵어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찍어버린데 17,000원. 요 5kg대 상당히 요 살이 좀 쪘네요. 그 다음에 여기 자연산 참돔, 이게 자연산 참돔 맞아요? 참돔 왜요? 아니, 참숭어, 예. 여기는 14,000원짜리. 그 다음에, 12,000원. 예, 요 사이즈나 이런 것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 다음 개숭어는 얼마예요? 개숭어. 아, 참숭어예요, 네. 전부 다, 예. 개숭어 오늘 안 나왔네요. 그 다음에 민어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14,000원이요? 14,000원 횟감. 네. 예, 요 횟감,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부실이는 없는 거죠, 아직? 부실이, 부실이 어떻게 가요, 오늘? 이거 몇 킬로? 양식 8킬로. 아, 양식 8킬로대. 이건 얼마? 이거는 2만. 2만원. 근데 2만. 이건 어디 거요? 어디 양식? 이거 산지는. 네. 부시리 양식은 잘 없는데 부시리 양식이 나왔네요. 부시리가 2만원대에.
여기 신입입니다. 신입이라 하면 여기 고택 되니까 고택 하면 이제 다 알아들으실 거야. 요 고속버스 택배 요 미리 예약하시면 됩니다. 여기 신입이었습니다. 지금 방어입니다. 요거 돼지수산 방어. 대방어도 있었는데 방어네요. 치고발이 예, 여기 돼지수산. 예. 이야, 돌도다리 여러 가지 있네요. 여기는 돼지수산입니다.